제가 지금 컨버터블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와, 확실히 컨버터블 뚜껑 따야 돼. 일단 전체적인 느낌을 먼저 말씀드려볼게요. 차량을 탑승했을 때 미니를 타고 미래에 온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은 계기판도 전자식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8.8인치 센터에도 LED가 생겼는데 굉장히 뭔가 미래지향적인 약간 바코드 느낌의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곡선 라인들로 이뤄진 앰비언트 라이트들이 미니를 타고 약간 미래에 온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계기판을 보면은 다른 차종들과 다르게 굉장히 미니는 곡선형을 많이 살려놓은 느낌이에요. 타원형 느낌의 계기판인데 시인성은 굉장히 좋아요. 양쪽으로 보이는 RPM 계기판이라든지 주유구 그리고 중앙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쪽으로 보시면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이렇게 앞에 약간 녹지 같은 게 올라와 있네요. 이게 약간 시야가 가린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서 적응하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 보면은 그 오디오가 있는데 오디오가 JCW의 거는 하만 카톤 스피커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게 또 JCW만의 그런 특장점이죠. 그리고 핸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통통하고 귀여워요. 이게 뭔가 하나 귀여워 보이니까 다 귀여워. 이것도 JCW 마크가 있는 그런 전용 핸들이고요. 이렇게 핸들을 잡았을 때 엄지를 두는 곳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핸들보다 조금 도톰하고요. 그리고 나파 가죽이 사용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고급 가죽의 느낌이 들고 그리고 얘도 약간 잠자리 느낌의 핸들인데 좌측에는 운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버튼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보조장치들은 현 시대에 나오는 것들과는 조금 비교가 될 정도긴 하지만 예전보단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주행 보조장치들이 크루즈 컨트롤도 가능하고 이런 앞차선 간격도 조절 가능하고 다양한 기능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는 미디어 버튼들이 있는데 되게 신기했던 게 여기 미디어 음량 버튼들을 누르면은 중앙 디스플레이에 그 LED 그 바코드 부분이 딱딱 불이 들어와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제가 조작하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보여줍니다. 센터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보면은 동그래요. 굉장히 동그래서 어느 정도 그 미니만의 느낌을 강조한 것 같은데 디스플레이로 사용되는 부분은 거의 뭐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래 위쪽에는 다른 버튼들이 자리하고 있는데 위쪽에는 비상 깜빡이 그리고 옆쪽에는 주행 보조 기능들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는 뭐 모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버튼들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은 iDrive와 같은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통해서도 조작이 가능하네요. 그리고 버튼들을 보면 대부분 약간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미니니까 귀여워서 플라스틱 봐줄만 하네요. 그리고 그 옆쪽에 보면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좀 높은 고사양의 버전들에만 사용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보시면은 또 되게 특이했던 점이 기아 노브예요. 기아 노브가 전자식 기아 노브로 되어 있어서 거의 뭐 BMW랑 흡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버튼을 누르고 당기면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형식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기아 노브 중앙에는 파킹 버튼이 있고요. 그래서 손 잡는 그립감이 굉장히 편해요. 그리고 누르고 당기고 밀거나 할 때 굉장히 편하게 사람의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어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공조기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미니만의 그런 느낌이 그대로 살려져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예전에는 이렇게 동그란 차키가 있잖아요. 이 차키를 밀어 넣어서 시동을 걸었는데 그런 옛날 감성이 많이 없어져서 되게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이 차키를 볼 때마다. 그래서 시동키를 보면은 버튼을 누르는 방식이에요. 누르기 전까지는 빨간불이 깜빡깜빡 들어왔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기다렸다 하는 그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은 진짜 비행기 조작 버튼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고 있어요. 그리고 되게 특이한 점이 미니는 다 버킷시트예요. 한마디로 이렇게 작고 귀여운 차가 주행에서 버킷시트를 장착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재밌는 주행감과 코너링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시트 자체가 포지션이 굉장히 몸을 잘 잡아주고 있어요. 옆에, 위아래 뭐 헤드 부분이라든지 좀 딱딱한 면이 헤드 부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스피드감을 내기 위해서 내 몸을 잡아준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특이한 점이 알칸타라, 패브릭, 가죽
여러 가지 소재를 사용해서 미니만의 그런 버킷시트를 꾸며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빨간색 스티치로 포인트를 줬고요. 이 차량의 또 하나 특징이 자연 친화적으로 만들려서 이번 세대에서는 동물과 자연과의 친화적인 환경 문제 때문에 소음을 안 쓰고 그런 부분을 배제하기 위해서 TT에도 천연 가죽을 하나도 안 썼어요. 와, 미니가 사실 앞에 범퍼에 있는 그릴이나 이런 거 다 크롬 소재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런 게 환경 보호를 위해서 다 하이글로시로 바꾸고 가죽도 그렇고 그래서 패브릭을 사용했구나. 굉장히 이건 존경할 만하네요. 보시면은 미니가 귀엽고 귀엽고 아기자기할 수밖에 없는 게 다 곡선을 중심적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손잡이 부분, 문 손잡이 부분도 동그랗게 돼 있어요. 스피커도 완전 원형 동그라미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 정말 미니만의 독특한 느낌을 정확하게 잘 사용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 그리고 시트 자체가 전부 다 수동입니다. 아시죠? 미니를 타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야. 이런 게 좀 안타깝게 좀 전자동으로 해주셨으면 좋긴 하겠지만 뭐 그거야 제 바람이겠죠? 자 그럼 제가 2열로 한번 탑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을 한번 탑승해 볼게요. 2열을 탑승할 때는 여기 이제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를 누르고 탑승을 할 거예요. 근데 지금 위에 열고 탑승한다 쉽게 탑승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좀 앞 사람이 좀 양보를 좀 해줘야 되겠다. 내 발이 들어가지가 않아. 자 앞좌석 사람이 좀 양보는 해줘야 돼. 아니면 뒷사람이 탈 수가 없어요. 지금 앞좌석에 탈 수 있는 만한 공간이 나온가요? 키 큰 남성분들은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도 빡세겠다. 우리 곰돌이 PD님 키가 몇이죠? 160인 우리 곰돌이 PD님도 힘들다고 할 정도네요. 그래서 운전자석 뒷열에는 아예 타지 않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2열이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 아닐까요? 그래서 뒷열에 지금 시트 포지션을 느껴본다면 이거 올라가나? 올라가야 되겠다. 이거 안 올라가면 거의 뭐 말씀드렸죠? 엄마한테 등짝 맞아서 똑바로 앉은 자세가 됩니다. 뒤에 시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엉덩이가 뒤로 좀 많이 빠지고 허벅지가 살짝 들리는 타입이고요. 근데 생각보다 전혀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제가 한번 타볼까요, 그러면? 앞에서. 한번 타보실래요? 대한민국 평균이에요. 176이죠, 키가. 예. 자, 우리 고릴라 PD님이 타셨는데. 네, 지금 딱 제 포지션이거든요. 어때요? 제 포지션인데 뒷좌석 말이에요. 뒷좌석 괜찮나요? 네 저는 괜찮아요. 저 편해요. 3인 4명 가능한 걸로. 그리고 이게 사실 앞열 시트에 무릎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파여 있어요. 그래서 레그룸 확보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대신 발이 280대면 발이 안 들어갈 듯. 발 들어갈 때가 힘들어. 그럼 6번 올려볼게요. 지금은요? 좀 나은데 네. 발이 안 들어가요. 이게 지금 딱 제 포지션 맞춰볼게요. 그러니까 조금 운동화 두꺼운 거 큰 거 있잖아. 조던 같은 거 신고 오시는 분들은 여기 발 못 냅둔다. 탈 수는 있으나 발이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수납 공간도 좋아요. 뒤에 수납 공간이 양 옆에 있고요. 중앙에는 음료 꽂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문을 닫았을 때 사람이 못 타요. 한번 닫아볼까요? 루프를 닫아도 이게 헤드룸 확보가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봤어요. 이 루프를 닫았을 때 평인 4명이 탈 수 있는 거. 그리고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은 컨버터블인데 썬루프가 돼요. 너무 신기해. 맞아요. 썬루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 양옆에 스피커가 있어서 뒤에서도 음악을 즐기기 충분하고요. 생각보다 4인이 편안하게 탑승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앙에는 아시죠? 사람 타는 거 아닌 거. 여긴 중앙에 못 타도록 돼 있어요. 그냥 4인 컨버터블입니다. 이게 컨버터블이 뒷좌석이 있으면 좋은 이유가 아무래도 수납 공간도 좋고 그리고 이제 시트 자체를 앞뒤로 왔다 갔다 편안하게 조금 각도 조절이 가능해서 4인 컨버터블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미니 컨버터블 JCW 차량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뚜껑 따고 달려야 돼.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생각보다 컨버터블은 여름차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밤에는 괜찮은 것 같아. 근데 모기가 좀 있긴 해요. 햇빛도 없어서 정수리 불나지도 않을 것 같고 그 소형 컨버터블이 굉장히 오픈감이 굉장히 좋아요. 어떠냐면 이 A필러 자체가 굉장히 서 있어서 뭔가 답답한 느낌이 없어요. 그리고 A필러가 굵직굵직해서 안전성에 굉장히 뛰어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차 문을 열어봐도 문 두께감도 굉장히 좀 두껍고요. 그래서 안전성 테스트에도 모든 게 만점이라고 된 멋진 차라고 하네요. 뭔가 스피드감을 즐기기보다는 한적한 시골길을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느낌이에요. 이게 컨버터블 차는 뭐 재원이고 뭐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 감성을 나는 느끼고 싶어. 컨버터블 산다는 것 자체가 이런 감성이잖아요. 솔직히 그 1년 동안 몇 번이나 이 뚜껑을 따고 달리겠어. 맨날 따고 다닐 거 있으면. 얘는 그냥 달리는 것만으로 너무 좋아요. 재원 얘기하고 싶지 않아. 이 감성이 전 너무 좋을 뿐이에요. 세상에. 30분 이상 타면 머리가 떡져요. 30분 이상 타면 머리가 떡질 수밖에 없는 게 특히 여성분들은 타기 쉽지 않아요. 이 감성, 이 감성에 타는 거죠. 이게 컨버터블이 뒤에서 치고 들어오는 바람 때문에 윈드플렉터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와, 바로 달이 보여요. 한여름밤의 꿀? 한여름밤의 꿈? 아니에요. 한여름밤의 미니입니다. 한여름밤의 미니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운대에도 보니까 굉장히 관광객들이 많이 오셔서 정말 다양한 차종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는데 특히 미니 차량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대중적인 느낌이 많이 대중화가 됐구나. 그 중에 컨버터블도 많이 선택 사항에 있겠구나 생각이 들어요. 출력은 어때요? 출력은 느낌상 아까랑 차이가 나나요? 차이가 나죠. 거의 뭐 70마력이나 차이가 나는데. 네. 가볍지 않나요? 얘가 대신에? 핸들이랑 액셀레터는 굉장히 좀 무거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금 조금 안 쓰던 근육을 써서 그런지 팔이 아파요. 팔 뒤쪽 삼두근 쪽이랑 어깨 쪽 있잖아요. 거기가 좀 아파요. 그래서 이게 미니의 특이점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제가 오랜만에 경험하다 보니까 안 쓰던 근육을 쓰다 보니까 팔이 아픈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지금 뒤쪽에 로드스터처럼 바람막이 같은 걸 달아놨어요. 예. 그래서 한번 어떤 느낌인지 이걸 하게 되면 바람이 안 들이칠 거예요 뒤쪽으로. 네. 지금 저 바람 들이친 거 못 느끼겠죠? 바람 부르죠? 네네. 이렇게 타고 다니면은 겨울에도 히터 틀면요 바람이 안 들이치니까 머리가 안 날리잖아요? 네. 히터를 틀어놓으면은 따뜻해요 여기 안에서. 공기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여름에 에어컨 켜고 달리면은 여기만 시원해져요. 지금 이거 말씀이시죠? 예예 예, 맞아요. 지금 제 머리 보세요. 머리 하나도 안 날리죠? 예. 머리 날림이 없구나. 예. 트렁크에 들어있더라고요 아까 보니까. 그래서 그걸 끼울 수 있게끔 구멍이 파여있길래 지금 설치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정말 머리가 하나도 안 날립니다. 아무래도 이게 열려있다 보니까 체감상 속도는 확실히 느껴져요. 얘도 한번 패들시프트 써보겠습니다 제가. 잘 나가. 토크가 치고 나가는 그 힘은 좀 덜한데 근데 충분히 즐겁게 재밌게 탈 수 있는 거. 이 컨버터블 탔을 때 이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누군가가 지금 컨버터블을 갖고 싶고 적당히 빠르고 진짜 모든 거를 좀 두루두루 갖춰준 거를 생각했다고 했을 때 5,500만 원 있다 예를 들어서 미니에 가셔서 이 차를 사시면 됩니다 그냥. 매장이 리뉴얼 오픈해가지고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 해운대 매장으로 가시죠. 네, 저 오늘 진짜 힘들었거든요. 오늘 정말 정말 힘들었는데 아침부터 지금까지 지금 몇인지 모르겠는데 마지막에 그 힘든 거를 싹 날려줬어요. 되게 재밌었어요. 네, 저도 최근에 탄 차량 중에서 가장 즐겁고 재밌고 그리고 일이 아니라고 생각될 정도로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어요. 와, 진짜 힘드네요. 근데 자, 또 네. 말이 길어지네요. 다음 시간에도 즐겁고 재미난 차들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